Yo. Joyokyong TV 거 079와 11번 나의 두개를 비집고 들어오지만 눈가를 뒤집혀 내 빌어먹을 먹구멍에 들어오는 숟가락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위에게 들끓었지 역류하는 열불의 불구덩이 그 플로팅 빌리지는 여러 타장르와 결합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확장되면서 일종의 예술운동으로 혹은 그 예술운동이 갖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액티비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플로팅 빌리지라고 하는 그 음반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2010년 그 난지 스튜디오에서 이제 입주 작가로 활동하던 중에 그 위재량이라고 하는 서울시 청소문과에 계시던 그 분이 자기가 쓴 시집이라면 저한테 선물을 한 과정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예요. 시집 제목이 그 가슴으로 우는 새라고 하는 어느 날 그 시집을 잠시 이렇게 읽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. 세상의 고통, 경험들이 온전히 녹아서 감동이라는 게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받았던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. 그러던 와중에 김영규 감독,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했던 감독이랑 같이 또 상의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, 옛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힙합을 한다는 거예요. 힙합은 어떠시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.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가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그 대중이나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위재량의 노래가 조금 무겁잖아요. 그 무거운 것들을 조금 더 젊은 층에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그 힙합하는 그 래퍼들을 좀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래퍼들이 그 시집을 읽고 또 한 번의 또 감동들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들이 그 시집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것들을 다시 답가를 쓰는 형식으로 해서 그 재현된 프로젝트고 이것은 음반과 퍼포밍과 혹은 뮤직비디오의 형식들로 그 재현됐어요. 현대미술가 김기라입니다.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것들이 되게 사실 불편한데요. 많은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제 이미지가 틀릴 테니까요. 현재 김기라를 만들어내는 건 주변 요인 혹은 주변의 어떤 환경들 혹은 나 하나를 온전히 갖춰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어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김기라라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주변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김기라와 관심 있고 김기라가 보여주는 어떤 그 작업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.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다는 것들은 결국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들이고 그 개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제 스스로의 관점과 태도, 입장을 가지고 다시 재편한 기록자로서의 형태로 많이 전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술은 인간 죽음 이후에 갖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감동이 없는 작품이 싫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술로부터 혹은 어떤 이야기로부터 감동을 받았던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시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인간성 혹은 인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인본이라고 하는 사유를 기초로 하는 그 예술을 고민했었을 때 스스로에게 가장 빛나는 자존감과 빛나는 자부심과 또 빛난 예술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3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물리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지금 현재를 만드는 단초 혹은 많은 양분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서티는 다시 못 올 경험의 스승이면서 감정 혹은 이 심미성을 키우는 가장 큰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